시청자 여러분, 권사롭다는 스님의 술술 불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성공하는 비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축구로 제일 성공한 사람 누굽니까? 손흥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지성 선수였다면 지금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손흥민에게 배우는 성공 비결 네 가지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국 프리미어그 득점왕으로 최고의 커리어 하이를 찍고 난 손흥민은 다시 말해서 득점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왜? 그 다음 시즌도 바로 저번 시즌과 같이 득점왕이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가지고, 여러분들 강박관념에 시달리면 하는 일이 다 안 돼요.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고, 운전을 사고를 내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수록 사고날 확률이 높아지고, 잠을 자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수록 더 깊은 불면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때 잠을 자야지, 잠을 자야 내일 일을 한다, 잠을 숙면을 취해야지, 그래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근데 불면증 환자는 오늘 잠을 자야 내일 사회생활도 하고 회사생활도 잘할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저번 시즌처럼 득점왕이 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시달리니까 다음 시즌에 정말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걱정과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남에게 보이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즉 남들에게, 팬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축구를 하다 보니까 걱정과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매년 4년마다 월드컵 경기에 임하는데, 정말 2002년 월드컵의 4강에 올라간 것 마치 좋은 성적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왜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라섰던 이유는 명장 히딩크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선수 가지고 어떤 감독이 부임하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기량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도 여러분들 오늘 즐겁게 신나게 오늘 즐기는 게임을 해라. 선수들한테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어떤 감독은 야 인마 너 골을 넣으면 야 인마 너 골 안 넣으면 안 돼. 너 골키퍼 잘해야 돼. 이 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강박관념에 이렇게 선수들을 힘들게 하는 감독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히딩크 감독은 정말 명장으로서 너희도 오늘 즐겨라. 이래서 선수들이 부담 없이 즐기면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가 있던 겁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배우는 성공하는 비결 네 가지. 첫 번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걱정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걱정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 걱정, 불안하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 삼재가 들어도 법담선이 법문대로, 그래 원숭이띠, 쥐띠, 용띠, 삼재가 들어도 삼재불공 잘하고 1년간 조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삼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3절 들었다.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 선임요 우리 집에 원숭이띠 짓띠용띠 중에 3대가 두 사람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큰일 나겠는데요. 그거 다 사이가 9순데요. 그렇게 오도방 줬다는 사람은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걱정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득점왕을 차지한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위상은 정말 하늘을 찔듯 했어요. 한국의 국가대표 되는 것만 해도 하늘이 별 따기인데 정말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맞죠? 그래서 득점왕이 되고 나서 경기를 할 때 상대방 팀한테 경기 대상 1위가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상대방 팀한테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으니까 골을 못 넣게 하려고 경기 대상 1순위로 지목되었고 그만큼 압박 수비 상대방 선수들부터 집중 견제를 받아왔어요. 근데 손흥민은 그런 강한 압박감 속에서도 경기에 임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걱정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이렇게 외치고 강한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나는 잘할 수 있다 오늘 멋지게 경기를 즐기자 이런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어요. 오늘 팬들한테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감독님한테 골 넣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었다. 1번 못 온다. 2번 몇 번? 2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 감독님한테 잘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오늘 팬들한테 잘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안 가지고 마음속에 오늘 얼마만큼 더 재미있게 놀아볼까 오늘 축구 경기를 얼마만큼 더 신나게 놀아볼까 이런 설레임으로 경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생각지 못한 훌륭한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담 스님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법담 스님은 학창 시절에 예, 공부를 니가 되돌이었어요. 거꾸로 뭡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1등하는 동료 친구를 봤어요. 전교 1등하는 동료 친구를 보니까 화장실을 갈 때 어디 가던가요? 뛰어가요. 그 내가 저기 미쳤나 이래 싶었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갔다 뛰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전교 1등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니 왜 화장실 갈 때마다 뛰어갔다 뛰어오는다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설레임으로 내가 화장실 뛰어갔다 뛰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즐기고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수학 문제가 나타날까? 오늘 어떤 영어 영문법 문제가 나타날까? 설레임으로 공부를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아예 뭐 공부 못하나? 이거 아예 뭐 내가 대학 못 가나 이런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그때 봤어요. 아 정말 즐기면서 설레임으로 공부를 하니까 전교 1등 한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 된 이유가 현대인들이 앞으로 크게 나아가지 못하고 크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 때문인 거예요.
과거를 끌어내 애달지 말 것이며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정진을 다하라. 금강의 말씀에도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고 지금 최선을 다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가지 말고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현실에 충실할 때 좋은 결과가 오고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선장하겠습니다. 걱정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걱정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우울증 환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기를 원할까요? 안 그러면 아이고 정말 이대로 영원히 시간이 흘렀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이번이죠? 네. 누구나 여러분들 한두 번쯤은 우울증에 겪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우울증 환자는 근심과 걱정으로 눈도 마음에 하루 종일 또 괴롭고 힘들고 근심 걱정스러운 일이 생길 건데 이대로 그냥 영원히 시간이 정리되었으면 이대로 영원히 시간이 멈췄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뭡니까? 새벽이 설레이는 거예요. 새벽이. 아시겠습니까? 성공한 대기업의 어느 회장님은 새벽만 되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문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걸 생각하니까. 즉 손흥민 선수처럼 경기를 즐기듯이 자기 하는 일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즐기니까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보다시 본문도 부산에서 밤새도록 이 큰 덩치가 애니콜 폴더처럼 탁 접혀가지고 와가지고 시달려가지고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본문을 하는데 근데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 같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성공하는 비결 첫 번째, 걱정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두 번째, 성공하는 비결 바로 강력한 자기 암시입니다. 강력한 자기 암시. 법당신 탁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 이름을 몰라도 어? 저 스님 술술 스님 아니가? 버스 지나가면 어? 술술 버스 지나간다. 술술 뽕고 지나간다. 법당신 보면 이 술술 풀립니다라는 단어가 떠올린대요. 즉 강력한 자기 암시로서 법담스님은 술술 풀립니다라는 트레이드마크를 만든 거예요. 강력한 자기 암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담스님은 처음에는 술술 풀릴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다니니까 정말 술술 풀려. 근데 좀 약해. 왜? 술술 풀릴 겁니다, 잘 될 겁니다는 예측이고 추측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꿨어요. 술술 풀립니다로. 그러니까 더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꿨어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완전히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단어도 내 입에서 나오는 문장도 강력한 자기 암시로서 긍정과 희망에 찬 단어와 문장과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기도하듯이 말하라. 기도하듯이 말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말하듯이 기도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말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박지성 선수는 어떻게 외치고 그라운드에 뛰어들어가냐면,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최고가 되었잖아요. 내가 최고다를 박지성 선수는 반복해서 얼쩌렸고, 또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일기 마지막 편에 내일을 향해서 손흥민 파이팅! 이렇게 쓰면서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인 긍정과 그리고 긍정의 최면을 걸은 거예요. 법담 선생님도 자기 전에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냐? 먼저 딱 거울을 봅니다. 거울 딱 보면서 잘생겼군. 딱 외치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이 개척되고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화면 돌려봐가지고 메모하세요. 메모해가지고 해보세요. 100일만 해보세요. 완전히 술술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때까지 끊임없이 다짐하고 다짐하고 이를 루틴을 통해가지고 이어나가는 것. 바로 성공한 이들은 하나같이 다짐을 통해 또 자기 암시를 통해 외치고 또 행동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추춧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10대 소원 발음은 있죠? 10대 소원 발음은 오늘 법회 마치고 나눠드릴게요. 10가지 소원을 딱 적어. 10가지 소원을 딱 적어가지고 그거를 아침에 한번 읽고 저녁에 한번 읽고 또는 사경할 때 사경 발음문에 소원을 적어요. 그리고 사경 딱 들어가기 전에 소원 한번 읽고 적는 것이 100일만 지나면 정말 하늘과 땅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비결 중에 또 번외로 말씀드리면 항상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문 중에 한 가지가 생이란 구름 한 점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구름 한 점 흩어짐이니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로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이다 이 말이에요. 생야일편 부은기 사일편 부은멸이라. 우리가 태어남이 삶이 구름 한 점 일어난 것 잠깐이고 죽음이 구름 한 점 뿅하고 사라지는 것 같이 잠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엊그제만 해도 같이 밥 먹었던 동창, 친구, 동기, 친척이 오늘 아침에 연락 와가지고 갑자기 죽었다고.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그런 전화 한두 번쯤은 다 받아봤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밝게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웃고,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화요일은 화가 나서 웃고 이런 말 하대요. 자, 그러면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웃겨드리겠습니다. 이 상막가에서 웃고 삽시다.
31 아이스크림이라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데, 정말이에요. 제가 어느 신도님들께서, 이제 신도님들 다섯 분이 스님을 불러내더라고요. 이 불사로 인해서 중요한 상의할 일이 있다고. 신도 한 명이 불러내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다섯 명이 불러내길래 내가 갔어요. 그래서 스님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는 아이스크림이랑 브라보콘하고 붕어빵밖에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그 신도 아님 스님이, 수행하는 스님이 붕어빵 먹어도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집에 갔어요. 가니까 정말 31가지가 골라먹더라고요. 그 내가 그 이름도 모르고, 아이스크림이 뭐 이름도 모르고 해서 그냥 알아서 골라주셔가지고 먹는데, 그 일반 아이스크림 맛이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입에서 살아 녹아요. 설탕 덩어리인가 봐. 그래서 먹고 있는데 약간 어리숙하게 생긴 남자가, 한 25에서 되는 남자분이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골라먹는 이 아이스크림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점원이, 저 손님 뭐 여기는 슈팅스타, 여기는 뭐 월넛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남자 손님이 내처럼 처음 들어왔는 손님인가 봐요. 그래서 나는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묶고 탁 앉아있는데, 그 손님도 처음 들어와가지고 맛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맛있다는 말만 듣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 점원이, 점원은 대부분 아가씨들 아닙니까? 맞죠? 아가씨가 모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 손님, 고객님, 맛을 모르겠으면 맛보시게끔 제가 스푼 하나 드릴까요? 맛보기 스푼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맛보기 스푼을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딱 전해드리니까 그 남자분이 맛보기 스푼으로 그 아가씨가 입에 떠다 준 줄 알고, 근데 지가 받아가 지가 떠먹으면 되는데 그 남자분이 아 그러니까 그 아가씨 고객이 기가 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짝지근 아이스크림 하나 딱 해가지고 딱 입에가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먹더만 맛있네. 손님 뭐 다른 것도 원하십니까? 이해합니다. 다시 아 그래가지고 한 세 번을 그 점원이, 점원 아가씨가 입에 넣어드렸어요. 점원을, 점원 아가씨 입에 세 번 넣어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하니까, 두 가지는 먹은 것 중에 두 가지는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는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 다른 것도 제가 맛보게 해드릴까, 이 양만 떠먹여 드린 거, 그래서 다른 것도 맛보게 해드릴까 해요. 그게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거 저쪽에 있는 거 슈팅스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점원이 아가씨 보고, 그 줘보세요, 줘보세요. 그 아이스크림 든 숟가락을 뺏더니만 아가씨 아. 그 점원이 기가 막혀서, 예,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받아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자기 암시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작은 성공이 모여가지고 한 달, 한 달, 한 달 돼서 12달, 1년이 되면 큰 성공이 된 거예요. 하루에 작은 성공이 뭡니까? 아, 오늘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법단 스님께서 부산에서 저 힘들게 애니콜 폴더처럼 몸이 접혀가지고 올라오시는데, 그래서 법문 들어야지, 술술 풀리는 법문 들어야지, 이렇게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또 한 주가 지나서, 근데 한 주가 좋아져 또 매주 목요일 와서 술술 풀리는 법문 듣고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풀리고 잘되고 조금씩 성공해. 이것이 모여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되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술술 풀릴 수가 있고 완전히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뤄낼 때까지 끊임없이 입으로 외치고 그리고 실행하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데 제가 결혼 못한 남녀를 이렇게 인연을 지어줘요. 신랑 측, 남자 측 결혼 못한 남자 자료도 많이 있고 또 결혼 못한 신부 여자분들 자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주에 맞춰가지고 매칭을 짓게 되는데 47살 정도 되는 여성분이 나타났어요. 키가 1m70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가 키가 너무 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왜냐? 여자가 너무 키가 크면 남자든 세상이든 알로 보이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7살 된 여성분인데 이제 아가씨인데 자기 말로는 아가씨랍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보니까 정말 예, 법적으로는 아가씨 맞아요. 그래서 손이 뭡니까 하니까 도도하게 저한테 저는요 멋진 신랑 만나가지고 돈 많은 사업가 신랑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보란듯이 잘 살 거예요. 올 때마다 크게 외치면서 오면서 인등을 밝히고 기도를 하더라도 오로지 귀인상봉 결혼 성취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생각하냐면 야 저거 누가 데리고 살겠노 저 시비나 가겠나 이렇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자신의 바람대로 자신의 강력한 자기 암시대로 한 넉 달 후에 한 50 정도 된 사업가를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스님, 저 이 남자 만난 지 석 달 정도 됐는데 이번에 결혼해요. 결혼 날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도 애기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자기 암시 그리고 그 강력한 자기 암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신만의 주문을 만들어서 자기 암시를 걸면은 좋다 1번 안 좋다 2번 몇 번? 1번. 세 번째 성공의 비결 제가 선정한 것 풍차를 달아라. 풍차를 달아라. 풍차를 달아라. 달아라. 네덜란드 속담에 태풍이 불면 어떤 이는 담장을 쌓고 어떤 이는 풍차를 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장을 쌓는 사람은 태풍을 나쁜 바람으로 생각해서 즉 태풍을 위기로 인식한 사람이고 풍차를 다는 사람은 태풍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예. 다시 말해서 풍차를 달아라 이 말은 태풍이 불 때 담장을 쌓지 말고 풍차를 다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고통과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풍이 불었을 때 아이고 집 날아가겠다 싶어서 담장을 샀지만 어떤 사람은 바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 에너지다 하면서 풍차를 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입 안에 있는 혀도 물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생깁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역경과 고통이 생겼을 때 역경과 고난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사람만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 위기를 성공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다. 세마고 소화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잠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잠선 독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희망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클럽 축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즌이 되면 또 새로운 감독이 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감독의 성향에 따라 어떤 선수는 전혀 기용이 못 되고 또 감독이 바뀌니까 전혀 기용 못 되던 선수는 또 새로 기용되고 이러니까 선수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우수한 선수가 영입돼가지고 또 그 선수하고 치열한 주전 경쟁을 벌여야 되고 손흥민 선수 연봉이 몇백억인데 그 몇백억을 주기 위해서 그 구단 회사는 손흥민 선수를 몇백억을 줘가지고 몇천억을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 속에 손흥민 선수는 무슨 기술을 개발했냐면 왼발을 오른발같이 쓰는 그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쌍손잡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주로 90% 이상이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주로 오른발을 써요. 맞죠? 그럼 여러분 테니스를 칠 때 또 탁구를 칠 때 오른손 치잖아요. 배드민턴 칠 때 오른손 치잖아요. 오른손 치는데 왼손을 치라 하면 아마 10분의 1도 기량을 발휘 못할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바로 그때 훌륭한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가지고 왼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왼발을. 어떤 선수는 즉 오른발잡이 선수는 왼쪽 포지션에 있을 때 오른발로 차려면 한 바퀴 돌아서 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다른 선수에게 그 점유하는 볼을 뺏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냐면 나는 왼발잡이다 해서 연습을 할 때 왼발만 연습한 거예요. 다른 선수 오른발로 100번 골 연습을 할 때 손흥민 선수는 왼발로 1000번 연습을 한 거예요. 나는 왼발잡이다 하면서 강력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강력한 자기 암시를 가지면서 원래 손흥민 선수는 무슨 발잡입니까? 오른발잡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오른발만큼 왼발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는 왼쪽 포지션에서 오른발잡이가 골을 넣으려면 한 바퀴 돌아서 차야 되는 거를 손흥민 선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차는 거예요. 양발잡이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오른발잡이면 그 왼발이 오른발만치 똑같이 설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어느 지역에서 볼을 잡더라도 왼발이면 왼발, 오른발이면 오른발
자기가 왼발 연습하고 있을 때 많은 선수와 코치진은 비웃었어요. 야 임마, 그 네가 오른발처럼 왼발을 쓰려면 그게 수십 년을 해야 되는 게 단시간만에 되는 줄 아나? 해봐라.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각고의 노력 끝에 왼발을 오른발만치 골인을 잘 넣고 슛을 잘 쏘는 선수가 돼가지고 바로 쌍발잡이, 양발잡이가 된 겁니다. 제가 그것을 우연찮게 TV에서 보고 저도 오른손잡이였는데 왼손을 발달시킨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목탁을 치든 북을 치든 오른손 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30년을 북을 계속 치니까 북을 뭐 1분, 2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연불하면 2시간, 3시간 치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그래서 아, 나도 손흥민 선수처럼 왼손을 개발하자 해서 이빨 닦을 때도 여러분 오른손 닦죠? 저 왼손 닦고 하여튼 왼손으로 하는 습관이 들어요. 탁구를 칠 때도 오른손 칠 때 왼손을 치고, 물론 처음에는 엄청나게 못했죠. 그리고 북 칠 때도 왼손으로 치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한 번씩 오시면 위치를 바꿔요. 아니 왜 자꾸 왼쪽에 이렇게 해놨습니까? 아 제가 왼쪽으로 치다 보니까. 그래서 한 3년 하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쌍발잡이가 아닌 쌍손잡이가 된 거예요. 마이크도 지금 왼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으로서 바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그리고 그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변화하는 그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위기 상황이 찾아들면 그 위기를 바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변화의 발마 앞에 풍차를 달아놓은 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기 확신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자기 확신은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게임에 축구 경기 임하기 전에 나는 최고다, 나는 최고의 선수다 이렇게 외치면서 경기에 들어갔듯이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또는 평상시 생활할 때 나는 술술 풀린다, 우리 아들은 술술 풀린다, 우리 딸은 술술 풀린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술술 풀린다 이렇게 강력한 자기 암시로서 술술 풀린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술술 풀린다, 반드시 술술 풀린다 이렇게 강력한 자기 확신을 할 때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문 걸듯이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아들 복도 없고 딸 복도 없고 재물 복도 없고 그러니까 몸까지 아프네요. 아내 복, 자식 복 또는 남편 복, 자식 복이 없는 분들은 거의 그냥 박복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식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압니까? 네. 여러분들이 99%가 아들, 딸 때문에 저려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들, 딸 때문에 저려오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저려오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 꼴입니다. 오로지 아들, 딸 잘 되라고. 그러면
남편복, 아내복, 자식복은 거의 오복에 해당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다. 세례를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확신을 같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아는 것하고 확신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누구나가 마인드 컨트롤하면 좋지, 자기 암시하면 좋지, 누구나가 다 알아요. 5살 먹은 아이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틈날 때마다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강력한 자기 확신, 이것이 손흥민 선수를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할 정도로 정상에 오르게 한 비결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과 확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같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자기 확신,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 강력한 자기 암시 좋다. 그거 나도 아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술술 풀린 소리 만나면 다 술술 풀립니까? 강력한 자기 암시가 없더라도 법담 스님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확신과 강력한 마인드 컨트롤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하니까 집안도 밝아지고 아들, 딸도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거지상으로 집에 가서 더 이래가지고 앉아있어 보세요. 아들, 딸이 여러분 눈치만 보고 집안이 금방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집안을 비추는 해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해, 안의 해 해서 아내가 된 거예요. 맞죠? 예. 집안을 잘 비춰야 됩니다. 집안을 잘 비춰야 되는 사람이 아내예요. 집안의 해이기 때문에. 마누라가 왜 마누라인지 압니까? 야! 마주보고 누워라! 아무나 마주보고 누우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법적으로 허용된 부인한테 야 마주보고 누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누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란 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온갖 위기와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강력하게 믿고 가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스님이 이전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서울 강남 목학사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100명 중에 주위에 있는 스텝이고 관계자 100명이 다 말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스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KTX 타고 또는 관광버스 타고 부산 보광산 왔다가 올라가니까 피곤하죠? 그 피곤이 아마 며칠 갈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매주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까? 관광버스 기사님도 강남 보각사에서 부산 보각사 왔다 갔다 할 때 남자 기사님, 전속 기사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전화 오는 거예요. 스님 좀 바꿔달라고. 스님요, 우리 남편 좀 집에 보내주이소. 일주일에 4일, 5일을 동선을 스님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 오면 같이 와야 되고. 지금은 기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강력한 확신과 강력한 믿음으로써 오늘날에 강남 목학사가 탄생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도라면 아이고 오늘은 내가 뭐 몸이 뭐 좀 먹적지근하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아, 오늘 비가 오네. 쉬어야지. 스님은 비가 와도 오고 눈이 와도 오고 바람이 불어도 오고 오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정진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스님이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에요. 하루에 작은 감사가 모여 한 달, 1년 되면 큰 감사가, 즉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실천이 모여가지고 1년이 되면 그 실천력이 뭉쳐져서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닙니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과 역경의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상황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이 불평불만한 상황을 만들고 불평불만한 마음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다리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하는 비결, 손흥민 선수에게 배우는 그 성공 비결 네 가지를 따라하고 실천하면서 강력한 자기암시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 고통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선 아시겠죠? 네. 오늘 보아서 법단 스님의 술술 부립니다. 송가는 비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완전히 술술 부립니다. 네, 술술 부리는 법담 스님 인사드립니다. 불교 방송 여러분, 그리고 불자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내 마음의 등불로 삼을 때 한량없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보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는 ARS 한 통이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와 만사형통과 재수대통과 사업 성취를 일으킬 것이고 기적과 불력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ARS 한 통, 비비에서 불교 방송의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불국토로 기여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